그 때문에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며칠 동안 잘 준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, 가장 감사한 거는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가 벤치에서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,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많은 국민들의 응원, 그 덕에 선수들이 또 진짜 한 발 더 뛸 수 있는 에너지, 뭐 힘이 받아서 저희가 진짜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, 네, 저보다는 선수들한테 정말 이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. 상당히 많이 기다려왔고 저희 선수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생각한 것보다 더 너무 잘해줬고, 오히려 주장인 제가 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선수들이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고마웠고, 네,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그건 아닌 것 같고,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많은 국민들의 응원, 그 덕에 선수들이 또 진짜 한 발 더 뛸 수 있는 에너지, 뭐 힘이 받아서 저희가 진짜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, 네, 저보다는 선수들한테 정말 이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. 헤딩 가져야죠. 슈! 오! 빗나갔어요! 빗나갔어요! 됐어요! 자, 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끊어요! 하나 감사합니다. 자, 키퍼가 잡았고, 자, 이제 휘슬 부르기 직전! 야, 수아레스가 망연자실! 아니, 몇 분을 주셨습니다. 끝났어요! 끝났어요! 자, 끝났어요! 끝났어요! 대한민국! 끝났어? 대한민국! 내려가서 한 명씩 다 뽀뽀해주고 싶어. 네. 아, 다 뽀뽀해주고 나눠주고 싶고. 네. 그렇지, 경기 내용 빼고 다 주고. 승점 4점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현실로 이루어내면서 야,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2002년 야,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. 라고 맨날 실패할 수 있습니다. 러시아 월드컵 때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이번 조별리그 3차전에서 몇 년이 걸렸어. 그렇습니다. 추억을 남겨준 태극전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봤. 처음에 또 실점을 하면서 진짜 엄청 어려운 경기였는데,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발 더 뛰어주고 다 희생해주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, 뭐 2018년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는데 끝까지 얻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, 선수들이 정말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. 감독이
벤치에서 못 본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거든요. 자, 그러나 한 경기를 더 일단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또 고맙고 네.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아요.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이제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도 이제 가라앉히고 이제 다시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한 번 더 쉬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뭐 찢어져도 될 생각입니다 지금.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16강에 또 김민재 선수를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. 네, 공경원 선수가 오늘 정말 잘해줬습니다.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. 진짜 그 가나전 인터뷰할 때랑은 그냥 지금 차원이 다르고 지금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진짜 그냥 같이 뛰어준 선수들 또 밖에서 같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준 선수들 또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진짜 포르투갈 꼭 이기자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그게 오늘은 진짜 그냥 몸싸움이며 뭐 헤딩 경합이며 그냥 상대한테 절대 안 밀려야겠다 그런 좀 투지 있는 마음으로 좀 나왔고요. 네, 또 경기장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형들 또 다 같이 하나 돼서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진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진짜 제가 뭐 잘 안 우는데 안 우는 성격이고 한데 와 진짜 저 그냥 오늘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냥 키찬이 형 골 넣고 그때 진짜 막 감정이 폭발쳐 올라서 엄청 울고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감정이 폭발쳐 오르는데 진짜 저희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16강이라는 진짜 믿기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끝까지 저희 대한민국 응원해주시면은 정말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승점 4점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전.